시사 특집 만인의 꿈 제16화 불온한 서적의 시작점을 찾아라. 뭐? 이 자가? 이렇게 길을 쓰고 말리니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하군. 그래, 그럼 들어가 봐. 네가 평생 구경도 못해본 귀한 약재가 걸려있으니까 변상은 각오하시고. 기껏해야 풀뿌리일 텐데 정말 금은보화를 따로 묻어두셨나? 얼마나 대단한지 구경 좀 해봐야겠네. 어? 그 밑에 뱀! 그? 이게 뭐야? 온갖 멋진 척은 다 하더니 뱀에 물린 거야? 막대기 저리 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남의 일이라고 멋대로 말하는구나! 뭐야? 독사였어? 이걸 빨아줘야 해, 말아야 해. 비키거라. 그냥 의원을 찾아갈 테니. 이 다리로 잘도 가겠소. 아우, 불쌍해 보여서 내 해주는 줄 아쇼. 최악의 시간이었어. 엉겅퀴가 엉겅. 엄마 기다려. 거참 살살하거라. 아이고 시끄럽게. 보자, 쓸만한 천이. 그래. 이거라도.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아이, 저기 퍼져서 다리 안에 못 쓰고 싶어? 뭐라도 둘러매야 할 거야. 아니 그렇다고 멀쩡한 의복을. 그럼 내 옷을 찢을까? 아이, 참 염치가 있어야지. 아니 이런 무례한. 아이, 가만히 있어봐. 자, 다 됐소. 누가 했는지 참 야무지게 말았네. 어쩌라고? 뭐? 나 없었으면 넌 지금 황천길이야.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그 발로 내려갈 수 있을까 몰라. 너한테 업어달라 부탁할 수는 없지 않으냐. 물론 그렇게 해준다면야 내 기꺼이 업힐 의향은 있다만. 발목이 아니라 입이 물렸어야 했는데. 시끄럽고 팔 줘. 사찰까지는 내 데려다 주겠소. 그런데 여긴 뭐하러 왔어? 당신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인데. 뭐 별게 있겠나? 다 사람 사는 곳인데. 거 듣자니 귀한 한양아씨 지킴이 머슴 노릇하러 왔던데. 굶주리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먹고 사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서 말이야. 오, 솔직하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이상과 관념만 붙들고 있는 성리학이 쌀을 주지는 않지. 웬 관념의 이상. 그럼 돈 때문에 여기 온 거요? 또 뭐가 있어야 하나? 있긴 한가 보지. 말해봐. 주상께서 북학을 적극 지원하고는 있다지만 청나라 책이 유입되는 것은 싫어한다네. 선비들의 문체가 비속한 것을 원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문체가 옹졸한 자는 모두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관 유생의 시험지 가운데 폐관 잡기와 관련된 답이 나오면 최하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네.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명하고 있네. 그렇습니다. 해학과 재미를 주는 소설 문체가 빠르게 확산되고
사대부는 물론 저작거리 아래 것들도 즐기고 있습니다. 예부터 정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소한 이야기나 자질구레한 일화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간 풍속과 소문처럼 하잘 것 없는 것이 더 재미있는 법이지. 그러게 널리 퍼져 읽히지 않았는가? 개혁군지라고 알려진 임금께서 문학을 성리학의 도를 퍼뜨리는 도구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왕의 이러한 정책은 폐쇄적이고 위압적이며 시대를 거스르는 문학관에서 비롯된 것이네. 그러니 내가 주상을 종잡을 수 없는 인물로 보고 있는 게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싸우지만 뒤로는 타협하고 앞에서는 신뢰하지만 뒤에서는 불신하고 있습니다. 나름 개혁군주가 아낀다는 그자가 오서방을 통해서 불온한 서적들을 읽고 있는 것인가? 이보시오. 거기 참한 선배님. 저를 부르는 것입니까요? 그 콧노래를 부르면서 한아름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저기 저 새책방에서 빌린 건가 봅니다. 아, 예. 뭐 그냥 손이 좀 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 예, 예. 그 무슨 책인지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 왜 그러십니까? 이건 제가 값을 치르고 떳떳하게 빌린 책입니다.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죠. 예. 아, 뭐래, 웬일이니요? 어떤 책인지 안 봐도 알겠구만. 아이고, 누구십니까? 아이고, 백선비님, 어떻게 여기까지? 비단 옷에 훤칠하니 벌이가 괜찮은가 보네. 무양세가 번지르르 기름기가 흐르는 걸 보니. 입에 풀칠 정도는 하고 삽니다요. 저 근데 백선비님도 책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뭐 책은 되었네. 서책 목록을 적고 담당자의 수계를 받아놓은 출납장부 좀 보여주시게나. 출납장부를 보여달라니. 아니 저 그걸 왜? 자네 책으로 비단 옷도 살 정도면서 어찌 이리... 주상께서 이야기책을 아주 싫어한다는 소문을 못 들은 겐가? 아이고,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뭐 하루 이틀 젊은이들을 보나요? 늘 새로운 서책에 갈증을 느끼는 젊은이가 어디 한둘입니까? 자네 설마 나라에서 그만 책들을 빌려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제 아우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급히 가지고 오느라 매번 보고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일일이 나라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죄라면은 뭐 그거는 할 수 없지요. 내 오서방 란주도 여러 해이니 오늘은 알려만 주고 그냥 가겠네. 조심하게나. 우리 따끈따끈한 젊은이들이 이런 책도 좀 접해야지 머리를 살찌울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새 책방이 날아가네. 사문난적의 운상이라는 죄가 실 거란 말일세. 아니 그 책을 빌려달라고 했단 말인가요? 네. 아니 누가 말입니까? 사신단으로 천국을 다녀오니가 쓴 천국여행기 아닙니까? 그렇다네. 꼭 보고 싶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자네가 필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동안 재빨리 읽고 되돌려주겠다고. 스님, 하던데? 그 서책은 제가 필사를 마칠 동안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에? 다른 이의 손에 가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고. 내 책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스님 말씀이 맞네. 내가 이래서 우리 스님 좋아한다니까? 대국을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생생하게 수록한 것으로 스님 역시 어렵사리 손에 넣은 귀한 서책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어찌 이리... 여기저기 빌려주고 계십니까? 그랬지. 그런데 그것을 볼만한 자가 보겠다는데 어쩌겠나? 아니, 볼만한 자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자네도 듣고 보지 않았는가? 어울리는 책이야, 응? 그 한양아씨에게. 어허,
자네 그 아씨와 벌써 그렇게 가까워졌는데. 아니 글쎄. 요거 못일 있긴 있었구만. 기분 나쁜. 뭐 모쪼록 얽힌 관계는 두 분이 알아서들 풀어가시. 대승적 차원에서 말이야. 응? 부처님의 품 안에서 귀한 인연 얻으시길 기원하나이다. 아, 진짜.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출연 가온 조경아, 선겸 표영재, 무진 홍진욱, 엄판서 김용준, 석담 방성준, 정우 김기철, 오서방 고성현, 자문 한국국학진흥원 이상호, 음악 최혜인, 기술 이정면, 효과 고위재, 극본 김순희 전서현, 연출 강병규.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17화 더 큰 꿈을 꾸어라.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